이영우 선수예요. 확실한 카드 지금 캐디맨이 갔을 이영우 선수 혼자서 팀을 집어주고 계속 연결 연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이영우 선수 여기서 삐걱이라도 한번 하게 되는 날에는 오늘 거기 영재상 와표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프로토스를 상대로 10경기 성적 7승 3패를 자랑하는 김우란 선수가 3세트에서 프로토스를 맞상대하는 이런 대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 이영우가 패배를 하게 되면 오늘 3대0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집니다. 그렇죠. 5월 4일 경기, 5월 10일 경기 모두 다 이영우 선수 패배를 지난 경기 내줬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영재상 이번 시즌 포기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돼요. 몰리는 쪽은 이영우 선수입니다. 이 기회를 김경기 선수가 살리게 되면 오늘 경기 강력한 캐드 매직의 세상을 상대로 해서 3대0 승리도 가능하며 네, 1세트 경기 아웃사이더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김경효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시는 김경효 선수고요. 그리고 다섯 랭킹 1위에 도전하는 이영우 선수는 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색이에요. 네. 최근에 뭐 테란전 조병수 선수에게 이기기는 했습니다만은 10경기 성적이 4승 6패로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김경효 선수 이번 4라운드에서는 뭐 테란전이 없었습니다만은 테란전 10경기 성적이 6승 3패로 네. 다른 종족전보다 확실히 테란전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선수이고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경기는 김유현 선수가 출격하고 상대는 박재영 선수이기 때문에 김경효 선수는 이번 경기만 잡아내면 돼요. 네. 오늘 MVP와 동시에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3세트에서 김유현 선수를 상대로 박재영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0%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김유현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3세트 이전에 이영호 선수가 출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좀 거둬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박재영 선수가 지금 저거전 5연패 달리고 거든요. 네. 김경을 선수 오늘은 진영 선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에스텍 서울의 테란 에이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경기 네.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팀 이영호를 딱 잡아내게 된다라면 그야말로 오늘 최고의 수요는 김경호 선수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네. 아주 김경호 선수는 그리고 이제 상대의 이름값에 위축되지 않는 용감한 신인이기 때문에 이영호를 상대로도 충분히 자신의 재기량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테란전 감각이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테란전 같은 경우는 박상우 선수랑 경기를 한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2월 23일날 박상우 선수가 테란전 하고 난 이후에 네. 테란전이 김경호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실전 어떤 그 테란전이 최근에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페이스를 또 감을 끌어올려가지고 왔을까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경호 선수가 데뷔한 이후에 테란전한 연습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네. 자, 그 이후에 오랜만에 오늘 이영우 선수 뭐 거의 최상급 테란과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자, 배럭스가 완성이 됐고요. 자, 정찰병력 양 선수 다 안대 보내고 있어요. 자, 이영우 선수와 김경우 선수의 싸움 네. 가스차치 쭉쭉 이어가고 있죠. 이영우 선수가 가스차치가 지금 상당히 빨리 이어졌기 네. 때문에 지금 팩토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김경호 선수는 한 것 같은데 이영호 선수는 조금 더 빠른 상황에서 가스체치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팩토리가 네. 더 빠르게 올라갔고요. 김경호 선수는 지금 가스 조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로 가스체치하고 있어요. 자, 이영호 선수는 꾸준히 하네요. 자, 빼지 않고 계속해서 자원 채취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채취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영호 선수는 계속 세기로 지금 가스체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빗구 막아놓고요. 자, 일꾼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정찰병력 나오기 시작한 이영우 선수. 예, 상대방의 무난한 틀을 깨부시기 위한 이런 경기 운영을 이영우 선수가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계속 채취하면서 뭔가 이제 스타포트까지 원평원 스타 자, 하나 더 투스타 투스타포트까지 갑니다. 네. 이영우 선수 투스타까지 네. 이어가면서 그냥 무난한 체제를 완벽하게 네. 들여 밟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이영우 선수가 보여주면 네. 오히려 이런 식의 패턴을 김경현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영우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그렇죠. 무난하게 플레이하는 쪽은 김경현 선수고 이영우 선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경현은 정찰도 지금 안 간 상황인데 지금 원팩 원스타도 아니고 원팩 원스타를 해도 솔직히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네. 원팩 멀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투스타 포트 올리고 있는 이영우 선수. 예. 눈치와 빠른 대응을 통해서 상대방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확장 기지를 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한 방에 물량으로 경기를 끝내는 그런 종전의 이영우 선수 타입의 어떤 테란전이 아니라 마치 신상민 선수를 보는 듯한 이런 경기 운영을 이영우 선수가 이 아웃사이더에서 네. 준비를 했네요. 그렇죠.
자, 레이스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아, 패커리 먼저 올라가요. 아무래도 네. 아카데미가 필요할 텐데 지금 올라가고 그렇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 박하지 못했어요. 포인트는 예. 김경훈 선수가 아무리가 언제 올라가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김경훈 선수가 아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레이스 두 개 찍혔습니다. 예, 레이스 두 개 찍고 그다음에 이제 애돈 붙이면서 클로킹 개발 이런 게 될 텐데 이제 탱크 한 개 찍고 그다음에 SCV로 야. 지금 짓는 건물이 아머리가 돼야 되는데요. 아, 이거 너무 네. 김경훈 선수가 좀 방심을 했는데요. 예. 이영호 선수는 무조건 운영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김경훈 선수는 지금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영호는 신상문 선수와 같이 그런 어떤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초반부터 괴롭히기 위한 노력보다는 일단은 묵직하게 먹고 시작하는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설마 이영호가 투스타를 할까? 그렇죠. 라고 지금 김경훈 선수가 생각하고 있다가 살짝 놀라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패스하기 맞고요. 미처 변수를 생각하지 못한 김경훈 선수예요. 이제 봤습니다. 이제 머리도 예, 말이 보호하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 견제 당하겠는데요. 두기까지 보여줍니다. 두기까지. 원 레이스가 아니라 이제 투 레이스라는 그런 측면이고 머리 계속 뽑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상적으로 압박을 해서 시간 버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견제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레이스를 계속 뽑아야 돼요. 머리밖에 없어요. 탱크 올라가죠. 네. 여기 지금 아머리 아카데미 이제 느지막히 올라가는데 이 네. 레이스 굳이 회굴할 필요도 없이 본진에서 나오는 레이스로 전진하는 탱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나 클락킹 지금 머리로 계속 버티면서 김지원 선수는 자원 수급에 열을 올려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은 이영호 선수가 SCV를 좀 어느 정도 잡아내면서 신을 내고 있습니다만 앞바닥이 없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점을 좀 노리기 위해서 머리 계속 꾸준하게 생산해가면서 레이스 떨구고 그다음에 골리앗 찍을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네. 야, 그래도 머리 잘 뽑아가면서 김경호 선수가 잘 버텨내고 있거든요. 네. 잘했죠. 내려갔는데 아래쪽. 예. 클락킹이 되는 시점에 이영호 선수가 더욱더 피해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동안에 머리는 잘 버텼어요. 네. 아무리 아카데미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네, 클로킹이 되더라도 이제 레이스로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을 레이스를 계속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탱크 왼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레이스가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영호 선수 가뜩이나 지금 부자스러운 요정이 아닌데도 네. 그렇죠. 아닌데 지금 SCV까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렇죠. 컨트롤 계속 해주고 있고요. SCV 계속 잡아주면서 앞마당은 어쨌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마당이 커맨센터가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앞마당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면서 이영호 선수가 네. 멀티를 따라가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레이스도 지금 에너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 한 대씩 맞으면 다 날아갑니다. 네. 자, 오른쪽 빼주고요. 스캔 뿌리면서 자 레이스를 쫓아내고 있는 김경우 선수예요. 예, 버티면 되는 거예요. 김경우 선수는 커맨센터가 두둥이라는 점을 믿어야 될 것 같고 이영호 선수를 계속해서 상대방을 약화시키면서 자신도 지금 SCV 잡혔기 때문에 SCV 복구하면서 지상경우까지만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영호 선수가 지금 멀티도 시도하네요. 네,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김경우 선수의 이런 그 저항이 상당히 거세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가 가스 멀티가 아닌 지금 미네랄 확장에 지금 멀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레이스 이후로 탱크까지 가면서 상대방 탱크를 다 잡고 이영호 선수가 좀 더 피해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네, 레이스를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이영호 선수. 네. 레이스 일단 고치고요. 리페어 해가면서 상대방이 지상 병력으로 탱크 모아가면서 상대방이 이제 지상 쪽으로 더 이상 압박 오지 못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탱크가 든든하게 수비 라인을 형성을 했다 싶으면 레이스를 계속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커맨 센터가 두 동이거든요. 그렇죠. 예. SCV를 뭐 안 잃은 것도 아니고 지상 병력 뭐 탱크를 한 두 개 정도 잃기는 했습니다만은 두 개에서 커맨 센터에서 SCV 뽑는 것과 한 개에서 뽑는 것은 또 차이가 다르거든요. 네. 멀티가 지금 너무 늦었고 이영호 선수가 SCV를 역시나 같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이영호 선수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렇죠. 탱크 3개, 레이스 네. 타수, 스캔 뿌려서 병력 숫자까지 파악하고 네.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덕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 시도해가면서 레이스로 이제 상대방의 시선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드랍십 준비해서 CG모드 개발되면은 탱크 2개 태워서 앞마당을 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탱크 2개를 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커맨센터에서 커맨센터를 앞쪽에 대놓고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드랍십까지 보유하고 있죠. 확장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 예, 지금 공격이 안 된다라면 이영호 선수는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서 7km 운영을 좀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면 김경호 선수가 훨씬 더 탄력을 야, 받습니다. 네. 이제 확장기지까지 파악하고 있는 김경호 선수예요. 네. 자, SCV 보냈고 좋습니다, 김경호. 드랍십도 나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랍십이 SCV에 옮겨놓고 난 이후에는 탱크 드랍이 시도가 될 게 불보듯 네. 뻔하거든요. 서포트 올리고 있는 김경호 네. 선수입니다.
자, 소세 머린과 그리고 골리앗으로 이영호 선수 견제공격 막아내고 지금 안마당 잘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멀티하나 이영호 선수가 더 하는 게 지금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이영호 선수가 공격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안마당 멀티를 차라리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탱크 라인을 좀 앞서 라인에서 구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네. 김경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좋은 라인을 오히려 잡으러 나옵니다. 네. 자, 위쪽으로 나오고 있는 김경호 선수고요. 예, 골리앗이 좀 없네요. 김경호 선수 나간 병력에. 네. 아, 이 정도면, 예, 3개 정도면 딱 괜찮네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인데 지금 김경호 선수의 주력 병력이 위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주력 병력이 위쪽으로 나와서 앞마당을 못 먹게끔은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드랍십 한 두 기 정도만 두 기 정도가 출발을 해서 이제 팩토리 두 개가 완성이 되면은 드랍십 두 기 정도가 출발을 해서 상대방의 그 빈틈을 좀 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네. 추가 확장 가져가는 이영호 선수. 네, 이영호가 지금 현재까지는 좀 섣부르지 않게 경기 운영 잘하고 있네요. 네. 아, 이영호 선수는 앞마당을 먹으면서 지상 싸움을 초반에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지금 이영호 선수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선멀티 위주로 외곽으로 돌면서 멀티를 하게 되면 김경호 선수는 무조건 드랍십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드랍십을 이 레이스로 잡겠다는 얘기를 이영호 선수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탱크 숫자를 줄여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오히려 공격은 이영호가 하고 있어요. 앞마당 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김경호 선수의 병력은 나중에 앞마당을 수월하게 먹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앞마당 저지 효과는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죽은 병력이거든요. 지금 뭐 그러니까 포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빈틈을 드랍십 두 개로 노려버리는 이영호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운영이 그렇죠. 지금은 좀 이득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좋아요. 지금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예. 그 앞에는 레이스가 있습니다. 네, 빨리 봤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 서플라이 이거 깨버리고 시야 가려버린 다음에 빠지는 척하면서 계속 이제 드랍십 한 기 더 충원해갖고 드랍십 세 기 분량으로 네. 어디든 떨어질 수 있겠고요. 김경일 역시 네. 드랍십을 많이 모아서 이영호 선수의 왼쪽 11시 쪽 멀티를 지금 타격을 시켜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렇죠. 이영호 선수 지금 11시 쪽에 확장기지 준비하면서 팩토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 앞마당 쪽에 또 저 언덕에 드랍십이 또 떨어질까봐 계속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자 드랍십 잡기 잘해서 왔어. 금방 끝내버리네요. 네, 그냥 뭐 이때쯤 나오겠지라고 알고 있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드랍십이 김경호 선수가 없다라면은 탱크가 아무리 많아도 11시 먼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드랍십만 잡게 되면은 공격에 발을 묶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영호 선수가 되게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조심스럽게 하네요. 무조건 이제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대방이 내 유닛이 드랍십을 타고 나간 그 빈틈을 또 노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끊임없이 지우지 않고 눈치만 보면서 계속 눈치 보면 레이스로 눈치 보면서 틈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스타팅 멀티를 가정하는 김경현 선수의 판단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드랍십을 많이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어 보이는 본진 왼쪽에 있는 멀티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차라리 스타팅 멀티 먹고 이쪽 라인에서 네, 좀 더 강력한 라인을 잡고 있는 게 김경현 선수에게 더 좋은 판단입니다. 예. 그렇죠? 이영호 선수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드랍십을 써야 될 만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드랍십 한 3개 정도 지금 됐고 게다가 팩토리가 여러 동 완성이 됐기 때문에 드랍십 3기에다가 이제 그 유닛을 태워서 앞쪽에 진을 치고 있는 김경현 선수의 병력을 밀어내든 아니면은 지금 스타팅 확장 기지를 하고 있는 김경현 선수의 멀티를 밀어내든 공격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이제 예. 완전히 멀티 가스 멀티 숫자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김경현 선수가 이 9시 라인은 반드시 목숨처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황이 다른 일은 이영호 선수가 제공권을 잡고 난 이후에 추가 확장 먼저 늘렸습니다. 더 먹었어요 네. 지금. 어차피 이영호 선수는 앞마당 먹을 생각 지금 당분간은 없어요. 예. 네.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김경현 선수인데요. 네. 추가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시 뺏기면 큰일 나요. 지상 병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김경현 네. 선수가 가져가야 됩니다. 털터만 굴고 예, 이영호 선수가 레이스나 드랍십을 이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 네. 털에 군데군데 이렇게 세워주면서 확실히 지금은 드랍십을 쓸 수 없게끔 만들고 지상 병력으로 완전하게 압도한 이후에 이제 드랍십을 따라가는 이런 정도까지만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은 김경현 선수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전에 이영호 선수는 자신이 드랍십을 상대방보다 많이 갖고 있을 때 어쨌든 드랍십으로 이득을 볼 만한 움직임을 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 병력이 전진 배치 해놓으면서 네. 라인을 조이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는 계속해서 타격 계산해서 네. 상대방 드랍십을 떨굽니다. 상당히 좋거든요. 김경호 선수 공격을 지금 못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자신의 멀티를 저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영호 선수는요. 네. 드랍십을... 무엇보다 지금 9시를 김경호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영호 선수의 라인이 상당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9시 지역은 반드시 타격을 줘야 돼요. 네. 네. 드랍십 숫자 면에서 훨씬 앞서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예. 드랍십이 앞서고 있다라는 유리한 점을 또 이영호 선수가 잘 뺏기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마치 진짜 맵 전체를 밝히고 있는 듯한 이런 레이스의 움직임. 그렇죠. 그러니까 드랍십을 떨궈주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내려가는데요. 아, 이게 좀 병력이 약간 늦었는데요. 약간 늦었어요. 자, 여기서 병력 내리고요. 확장기지 쪽 아웃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영우 선수가 자리 먼저 잡았어요. 무조건 김경호 선수 여기 지켜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확장기지 숫자에서 밀리면 경기 이길 수가 없어요. SCB 잘 붙었어요. 근데 SCB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탱크에 잘 붙었기 때문에 지상 병력이 오른 동안에 어떤 시간을 좀 잘 끌어줬고요. 네. 그렇죠. 야, 여기 되게 잘 지켰네요. 물론 SCB가 좀 상하긴 했지만 결국 이 라인을 지켜내면 김경호 선수에게 좋거든요. 네. 이영우 선수는 한 번 더 드랍실 와서 연타를 날린다든가 이런 식의 공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뺏기면은 여기 상대방이 내주게 되면 이영호 선수의 라인은 상당히 위축이 돼요. 네. 그렇죠. 자, 위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김경호 선수 드랍 공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일꾼은 좀 상했어요. 야, 근데 이런 과정에 드랍 둘이가 지금 파괴가 됐기 때문에 다시 뽑긴 뽑았네요. 네. 연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영호 선수 다시 병력 추가하고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굳이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김경호 선수 병력을 다 몰아놓고 다른 지역을 공격을 하더라도 이영호 선수 지금 빠르게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영호 선수가 드랍십을 자신이 확실히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유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안에 상대방을 때려서 어떤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놓고 앞마당을 따라가는 이런 정도까지만 만들어주면 아주 최고죠. 언더미 쪽을 먼저 선점하고 있고요. 네. 야, 근데 봤어요. 예, 이거 이영호 선수의 드랍십 움직임을 스캔을 통해서 김경호 선수가 보고 먼저 쐈습니다. 네. 그렇죠. 시야 밝히고 다시 떨구고 있는데 아래쪽 두 개 살짝 남았습니다. 네. 예, 드랍십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한 번 더 치러 날아오면서 이영호 선수가 좀 강한 공격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저기에다가 유닛총을 못하고 그다음에 SCB 제대로 제각도로 붙이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면서 드랍십으로 한 번 더 아웃실을 노려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드랍십이 더 나와 있을 텐데 분명히 이영호 선수는 한 번 더 날아서 김경호 선수에게 아웃시점을 완전히 완파를 하면은 그건 이영호 선수의 페이스로 가는 겁니다. 네. 잠시 부지런히 따라와야 되고요. 김경현 선수를 아웃 지켜가면서 그렇죠. 김경현 선수 좀 피해 좀 봤어요. 예. 위로 밀고 올라오는데 자 언덕 쪽에 있는 탱크가 자리 먼저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와야죠. 이영호도 빨리 와야죠. 네. 언덕 탱크 때문에 몰려. 야, 이거 김경현 선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측에 네. 끝내줬어요. 예. 그렇죠. 언덕 위쪽 정리하고 오히려 이영호 선수의 드랍십 거의 다 잡았습니다. 한 개만 살려보냈죠. 네. 네, 만약에 그 드랍십이 앞마당을 거쳐가지고 본진까지 아홉시 본진까지 제대로 떨어졌으면은 네, 김경현 선수가 무방비로 당할 뻔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드랍십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끔 예측된 그 배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아홉시의 목숨을 어느 정도 지금 살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9시 쪽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 위기를 잘 막아낸 이후에 상대방의 네. 드랍십 숫자를 줄였어요. 이영호도 네. 이제는 앞마당 가져가면서 지상 라인을 잡기 위한 이영호 선수의 네. 그 움직임이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드랍십 추가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네. 멀티가 이영호 선수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시쯤 내준다 하더라도 앞마당 멀티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도 버티면서 지상 병력을 지상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영호 선수의 움직임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멀티의 어떤 그 멀티를 먹는 흐름 자체는 이영호 선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김경호 선수가 앞마당 먹은 이후에 9시를 가져가기 위해서 9시에 제대로 지금은 집을 지어놓기는 했는데 여기를 먹어가는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네. 언덕 위쪽에도 탱크 배치를 해놓고 드랍실 들어올 수 있는 경로에 터렛을 네. 건설해놨어요. 네, 이제는 이영호 선수가 상대방의 드랍 공격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레이스도 거의 다 잡혔고 드랍실도 김경호 선수가 다 따라왔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저 드랍십으로 이영호 선수의 본진이나 그리고 멀티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3시 쪽에 확장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이 센터 쪽으로 어쨌든 상대방의 드랍십이 센터에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센터에 스킨 찍어보면서 꾸준하게 상대방의 병력들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해야 되고 네, 양 선수 다 스킨 딱 찍어보니까 지금 병력이 뒤쪽으로 빠지고 있죠. 네. 자, 뒤쪽으로 네. 병력 빼고 예, 여기는 굳이 김경호 선수가 방어하러 오지 않아도 다른 지역 공격하는 선택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 이쪽 멀티를 하나 차이 내주고 11시 멀티 지역을 파괴한다든가 그런 식의 공격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드랍시의 병력을 내렸습니다. 김경호 선수가 지금 훨씬 더 좋은 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수비를 하는 선택을 지금 김경호 선수는 했네요. 네. 스위즈모드 타이밍 김경호 선수가 좋았어요. 네. 네. 가스 뒤쪽으로 또 위쪽 가스 뒤쪽으로 코멘 센터를 뒤로 빼면서 그래도 게스 하나를 더 먹기 위한 이런 움직임 이영호 선수 나쁘지 않고요. 김경호 선수는 이제 9시 돌리는 시점에서 드랍십 다 따라왔다면은 어디든 지금 하나를 공략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네. 이영호 선수가 센터 쪽에도 지금 병력이 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수비 모드입니다. 김경호 선수가 네. 네. 더 좋은 라인을 김경호 선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수비 모드로 해도 일단은 큰 경기에
김경호 선수가 좀 불리한 점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3인용 맷 중에서 2인용 집 스타팅 포인트를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라인만 유지를 해도 김경호 선수가 좋긴 좋은데 이용호 선수가 워낙 날카롭게 공격을 하는 선수라 네. 김경호 선수가 그 스피드만 따라올 수만 있다면 김경호 선수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네. 유효타를 잘 날리는 선수가 이용호 선수예요. 엇갈리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쪽은 지금 9시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김경호 선수는 9시 병력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캠프리고요. 네. 저 위에서 1군이 아래에서 내려오죠. 예. 여기서 세치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영우 선수. 예. 조금 더 많이 먹을 만한 그런 그 밥상은 김경호 선수가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자원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식사가 끊기지 않은 거는 이영우 선수였거든요. 네. 네. 저 위에서 센터 쪽으로 내려오고요. 네, 잘만 김경호 선수가 수비만 해낸다라면 7시 지역 라인은 다 보험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김경호 선수가 경기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어떻게요? 반쪽 들어왔는데 그냥 밀고 내려오는데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영호 선수의 어떤 그 좀 파워풀한 공격 이 타이밍만 잘 넘겨내면은 9시 그리고 9시 앞마당 그리고 이제 또 중립 멀티 하나 야. 이런 쪽으로 이제 병력이 자원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도 힘에서 안 밀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여기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쪽 라인은 자신이 유리한 그 라인을 잡고 있었던 것을 상대방에게 내주지 않는 게 지금 김경호 네. 선수에게 중요합니다. 힙싸움이에요. 힙싸움이거든요 지금은. 센터장 센터 자리를 내주게 되면 네. 앞쪽으로 지금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센터에서 이영호 선수 병력이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드랍시 이용해서 한 번 더 치어 날아서 김경호 선수의 9시 전 앞마당을 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경호 선수는 빠르게 스피드로 따라와야 돼요. 네. 집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맞춰가야 돼요.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확장 기지를 가져가면서 스타팅을 먹기는 네.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영호 선수의 멀티 먹는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그렇죠. 힘을 내요. 아, 일꾼과 동원합니다만 컨트롤이 좋아 지금요. 자, 네. 지켜내고 라인만 유지할 네. 수 있다면 김경호 선수가 좋은 경기 하는 건데요. 움직여주면서 탱크만 제거하고 있어요. 예, 시즈 모드를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SCB 어느 정도 제거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그 라인을 길쭉하게 잡고 있는 병력을 상대하는 이영호 선수의 여유 있고 제대로 된 대처가 아주 있었네요 센터 쪽에. 네. 센터 라인을 내주지 않았으면 이영호 선수 한번 네. 빼앗았거든요. 이쪽 라인에 이영호 선수가 더 깊게 자리하게 된다면 완전히 허리가 끊기는 경우죠. 그렇죠. 김경호 선수는 조금 더 진출을 하면서 저 라인 걷어내야 됩니다. 네. 네. 빨리 지금 허리가 딱 끊겼거든요. 그 허리가 뭐냐면은 네, 9시와 본질을 잇는 그 허리가 지금 끊겼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거기를 지금 파고들 수 있어요 이영호 선수가. 네. 이쪽 언덕. 예, 예. SCB 여기 터렛 찌으려고 미리 가 있었던 건데 터렛 공사도 늦었어요 김경호 네. 선수가. 자 외쳐 내려서 병력 걷어내고 있는 이영호. 이영호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김경호 선수는 밥상만 잘 차려놨대 네. 맛있게 먹지를 못합니다. 네.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간 김경호 선수인데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김경호 선수가 자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거든요. 예. 또 스캔 찍어가면서 SCB가 이쪽으로 달라붙으려고 모여있는 것까지도 지금 제거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밥상은 다 차려놨는데 네. 이영호 선수가 뒤집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든 자 식사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하지도 못하면 밥상 없게 생겼어요. 여기 진짜 어영부영 맞게 되면 이영호 선수가 김경호 선수 9시까지 공격 들어갑니다. 그렇죠. 위치 내려놓고 위치 잡고 변경 내려놓고 이쪽에 밀어내고 있는 김경호 선수 드랍십 붙이고 드랍십 시즈모드 네. 드랍십 날아오면 내려오는데 골리앗 좀 많지가 않아요. 예, 바로 대응이 되거든요. 김경호도 빨리 한 번 더 와야죠. 김경호도 지금 초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빨리 와야죠. 네. 여기는 와도 늦었어요. 지금 골리앗 네. 많고 탱크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와도 늦었기 때문에 이쪽 병력을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9시 쪽에 심어져 있는 저 병력을 맞상대하기에도 지금 김경호 선수가 부담스럽단 말이죠. 네. 야 결국 이영호 선수는 멀티 지켜냈고 김경호 선수는 멀티가 파괴가 됐습니다. 네. 중요한 그렇죠. 건 9시 본진까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9시 본진 밀어내면은 완전히 밥상은 뒤집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버티고 있는데 네. 드랍십이 결국 어딘가도 떠나지를 못하고 딱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분명히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은 김경호 선수도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영호 선수가 여러 가지로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서 그렇거든요. 네. 네. 추가 확장 제한스가 들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센터 터렛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 역시나 지금 빠르게 오전 드랍시 와요. 네, 네. 드랍시 옵니다. 완벽하게 상대방의 묶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김경현 선수는 말려들면 안 돼요. 예, 네. 센터에 나가 있는 병력은 굳이 지금 상대를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9시 앞마당을 이미 마비시켰고 그 다음에 드랍시의 병력을 더 태워가지고 센터에 있는 병력을 잡아먹기 위한 뭐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9시 본진도로 그냥 병력을 그냥 쑥 들여보내거나 중립 확장 기지를 깨는 이런 판단을 해도 되거든요. 네. 김경현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9시 앞마당 언덕 위에 있는 이영호 선수 병력을 다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이 라인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시간 동안 이영호 선수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김경호 선수가 그 병력을 막기 위해서 병력을 빼게 되면 센터가 뚫리던
내시경 아래가 뚫리던 뚫리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보험을 두 개를 잘 들어놨죠. 그 9시 쪽에 병력 하나를 잘 심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쪽 그 중립멀티 공방전에서도 이영호 선수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됐기 때문에 이 3시나 9시 쪽에 이제 그 어느 곳으로 공격을 들어가면은 그 반대의 그 공간이 이영호 선수의 화력에 의해서 뚫릴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경현 선수가 지금 센터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네. 갔다만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이영호 선수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네. 병력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어디인가를 꽝 들어가서 들이받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중립 멀티를 먹으면서 지키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네. 들어들었네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에서 잘 잡았어요. 자, 여기서 이런 김경현 선수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유도를 해낼 수 그렇죠. 있다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라인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득점했거든요. 지금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득점의 시간을 거둬내야죠. 병력을 그렇죠. 거둬내야 됩니다. 예, 거둬내든 상대방의 멀티를 하나 깨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지금 네. 해야 됩니다. 분위기를 잡아왔거든요. 끌어왔습니다. 손에 무지막지하게 지금 봤거든요. 네. 자, 센터 라인 잡고 있는 곳으로 이영호 선수가 들어왔다. 손에만 보고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예, 최소한 지금 미나의 확장기 정도는 지금 네. 믿을 수 있는 이런 화력입니다. 그렇죠. 네, 필사적으로 지금 드랍칩다운 두려고 하고 네. 있는데 김기현 선수가 병력이 야, 자, 여기 많아요. 예, 이영호 선수 무리하게 지키지 말고 안마나 가스 멀티를 지킬 수 공격을 있는 공격을 선택하나요? 그렇죠. 예, 이거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영호 선수. 네. 예, 여기는 나오는 병력으로 지키고 자 드랍칩이. 자, 여기 김경호 선수 예, 막 들어갑니다. 자, 이영호 선수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 들어가네. 뒤쪽 뺍니다. 네. 중립 멀티 하나를 뺐든 아니면 상대방의 다른 쪽 확장 기지를 뺐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네, 분명히 미네랄 확장 기지 커맨 센터는 지금 뭐 파괴가 되는 상황이 됐겠지만 그래도 앞마당을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김경호 선수의 들어오는 병력을 잡아먹었고 게다가 센터를 잡았네요. 야, 이렇게 되면 센터 쪽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네. 이영호 선수. 아, 이거 미네랄 멀티까지 김경호 선수가 파괴를 하면서 조금 더 그 다음에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된 공격을 좀 도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마당으로 그냥 한 조씩 들어가다가 병력이 또 다시 다 잡혔어요. 차라리 미네랄 확장 기지를 때리지 말고 9시 쪽에 상주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유병력을 잡아먹는 게 장기적으로 좀 더 나았을 겁니다. 네. 네. 자, 양 선수 다 지금 공이, 지금 이영호 선수 공 3업이 됐습니다. 예, 상황만 놓고 봐서는 지금 김경호 선수는 가스 멀티를 하나 잃어버린 상황이고 이영호 선수는 미네랄 멀티를 하나 그냥 내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멀티 기준으로만 보면은 그 해석이 맞습니다. 네. 예. 야, 이 병력에 이제 이 병력을 9시 쪽 병력을 심어놓고 이쪽을 넘어가서 중립 확장 기지를 깨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방어 병력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 어쩔 수 없고 9시 앞마다 멀티 위에 있는 그 병력들을 다 몰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리 잡고 여기는 쌓아주고 있는데요. 방어 병력 지금 왔습니다. 방어 병력 왔어요. 자, 라인 잡고. 여기는 김경호 선수는 지켜버리는데 차라리 앞마당을 지키고 나중에 이쪽 라인을 지켜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일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영호 선수도 슬슬 마음 급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립 멀티를 일찍 먹었고 순차적으로 이제 멀티를 잘 이어갔다라는 효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타팅을 지금 상대방에게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스타팅이라든가 스타팅을 내주게 되면 이쪽 아래쪽 중립 확장기지도 김경호 선수가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멀티 싸움을 봐서는 김경호 선수가 아직 안 먹은 확장기지 그리고 내버려두면 뭐 확장기지가 있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무너지지 않으면 김경호 선수가 7시 라인 지역을 다 가져가면서 그렇죠. 다음 달력을 더 받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영호 선수가 지금 공격을 통해서 중립 확장기지를 빨리 뺏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빨리 빼서 네. 이렇게 확실하게 빼서 자신의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네. 옆에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이영호 선수인데요. 이 정도 공격이라면 여기 김경호 선수는 지킬 수 있고 또 이영호 선수가 9시 앞마당 쪽에 상대방 공격했던 그 병력 역시나 두 개밖에 지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예. 자, 김경호 선수가 좀 빠르게 움직이면 이 두 개 멀티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김경호 선수는 그냥 멀티 가져가는 싸움만 해도 돼요. 어디 가서 꽝꽝 들이받는 게 아니라 네. 이 9시 확장 기지 병력 탱크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밀어내고 커맨 센터 짓고 자 예. 지켰어. 여기 지켜내고 그 위쪽에 있는 멀티까지만 김경호 선수가 지키면서 라인 유지하면 이영호 선수의 자원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지금 예. 9시 쪽 김경호 선수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원 면에서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하나라도 김경호 선수가 수복을 해낼 수 있어요. 네. 네. 앞마당 확장기지 그러니까 9시 앞마당 확장기지의 커맨 센터가 아직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먹을 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라인만 어느 정도 유지하고 멀티를 지키는 싸움만 지금 김경호 선수를 해주면 되는데요. 네. 저 위에서 센터 잡고 유병력
하고 맞상대를 할 게 아니라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영호 선수는 어쨌든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내려오거든요. 모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상대 7시쯤 차 탄력 받게 되면 김기현 선수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돼요. 라인이 약간 지금 무너졌거든요. 예. 지금 치고 내려오는데 미네랄 멀티 주는 건 지금 어쩔 수 없고 그 왼쪽에 9시 멀티 이쪽 라인을 지금 반드시 지켜내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김기현 선수 가스가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6,500이 넘어요. 예. 어설프게 지키러 지금 갔다가는 병역 김기현 선수 다 잃어요. 예. 그렇죠. 자, 이쪽에 이제 미네랄이 뚫렸기 때문에 이쪽은 확장기지를 지금 밀어내기 위해서 슬슬슬 네.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러는 동안에 9시 라인 쪽에다가 지금 자리를 잡아놓고 가스를 수급할 수 있도록 커맨 센터를 지어놔야 됩니다. 네, 이영호 선수 미네랄이 네. 부족하죠. 네. 이영호 선수는 지금 중립 멀티 앞마당에서만 그 미네랄을 먹고 있는데 미네랄 확장기지 앞마당 옆에 있는 거 아까 네. 깨졌던 거 바로 지금 복구하면서 센터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상대방의 9시 앞마당 계속 압박해줘야 됩니다. 네. 9시 앞마당. 자 지금 현재 자원 체가 지금 나고 있나? 분명히 센터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쉬워하죠. 네. 공경 선수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네. 아 이거 되게 아쉽습니다. 자 충분히 지금 자원은 되거든요. 김경희 선수가 앞마당 지킬 수 있는 병력은 있나요? 김경희 선수 이게 앞마당 9시 앞마당 이게 지금 센터에서 센터에서 좀 그 병력상 구성상으로 좋지 않은데 좀 무리하게 지키려다가 병력을 한순간에 좀 잃어버린 그런 상황 때문에 앞마당에 이런 식으로 공략을 당하는 거고 아 가스가 없어요 일단 김경희 선수 예. 9시 앞마당 라인만 딱 지켜내면서 경기 운영을 하면은 7시 지역 라인은 김경희 선수가 다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아 날아가다 드랍시 다 잡혔네요 예. 그렇죠 자 오히려 이영호 선수의 드랍시 공격 옵니다 네 중립 멀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9시 라인을 먼저 9시 앞마당 라인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7시는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져가는 편이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예, 벌처로 계속 흔들면서 상대방의 미나라를 못 먹을 수 있도록 괴롭혀주는 노력이라서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좋죠. 야, 지금 9시 앞마당을 잡고 있으면 이런 이영호 선수의 공격이 자신있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심적으로요. 예. 김경호 선수 역시나 자원 탄력을 받기 때문에 병력 계속 뽑아서 방어를 해낼 수가 있는데 9시 앞마당 이렇게 못 지키면 여기 라인도 다 무너지고 그렇죠. 네. 예, 돈은 오히려 김경호 선수가 먼저 떨어집니다. 예.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영호 선수 확장기를 살려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김경호 선수는 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횡으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터렛 라인 형성하고 이래도 되는 예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9시 스타팅에서 내려오는 병력이 9시 앞마당 9시 그 스타팅에 있는 커맨 센터도 지금 내려와서 9시 앞마당에다가 안착을 시켜서 자원을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중립 멀티 뺏는 7시 쪽 중립 멀티를 뺏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예. 안 지워도 그냥 커맨 센터 들어서 놔도 됩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네. 9시 앞마당은 김경호 선수가 정말 확실하게 지켜내는 가운데 경기 운영을 펼치면은 7시 네. 지역은 김경호 선수 본진과 가깝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지키는데 분명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네. 그 싸움에서 김경호 선수가 그 전투에서 조그만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김경호 선수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은 미나를 확보하고 있고 지금 가스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스 확장기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김경호 선수예요. 자원 하나 싸움이죠. 앞마당 이제 이영호 선수도 늦지막히 먹었습니다만 자원 다 떨어질 때도 있고 미나 확장기 이제 하나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이 9시 정도 내주게 되면은 9시를 내주게 되면은 7시쯤 깨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도 9시 앞마당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즉 문제는 뭐냐? 9시를 깨느냐 못 깨느냐. 네. 이렇게 지금 압축된 겁니다. 그 문제가. 자원 채취를 지금 가까스로 하고 있는 김경희 선수입니다. 네. 자, 병력은 나오죠. 먹고 있는 만큼 나와요. 네. 계속해서. 9시 앞마당을 지켜내면 라인상 지금 이영호 네. 선수가 7시 지역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9시 앞마당 이영호 선수가 밀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 갇히게 되는 겁니다. 벌처로 지금은 인구수 메우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드랍십을 기습적으로 떨궜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영호 선수도 사실 9시 라인을 지금 밀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자신도 병력 소모가 되게 되면 좀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쓰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센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김경유 선수. 자, 어쨌든 9시를 밀어야 돼요. 9시를 못 밀면 7시도 바람 앞에 든 뿐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김규현 선수의 병력부터 다 제거를 해내고 이영호 선수가 드라시를 가진 그런 이점을 지금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식의 이영호 선수가 좀 영리한 경기 운영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드랍십에는 무방비이기 때문에 벌처가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중립 확장기지 쪽에 병력이 상대방의 병력에 위협이 없다면은 아까 그 드랍식이 떨어졌던 그 지점에 병력 내려서 여기다 여기 병력 내려서 여기 이쪽 다시 장악하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그러면 시도하면 이영호 선수입니다. 자 벌처 따라붙어서 최대한 어쨌든 이거는 맞아가면서도 버텨야 돼요.
지금 이런 만약 이런 공격이 왔다면 김경호 역시나 드랍식을 보유한 상태라면 7시 정도 가겠는데 그런 네. 상태가 아니라서 예. 지금 다 공격을 좀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이건 답 없습니다. 그냥 수비를 잘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회 잡으려면요. 네. 9시 지역 이런 식으로 내주면 7시도 지금 파기 못하는데요. 9시 하나에 따라 이 7시 형 멀티가 달렸기 때문에 이 9시 앞마당에 양 선수의 사활이 달렸어요. 네. 아, 이 9시 쪽에 그 언덕 위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병력이 맞상대하기가 좀 골치 아프다 싶으니까 위쪽으로 김경현 선수가 종으로 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또 그 조합상으로 골리아트가 버티고 있어서 버처 탱크로 뚫기가 좀 힘들어요. 적상지 계속 움직이는 이영우 선수고요. 결국 김경현은 종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횡으로 계속 움직였어야 됩니다. 네. 왔다 갔다. 자, 어떻게든 막아내고 아웃 쪽의 자원의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의 병력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네. 김경호 선수가 센터의 라인을 딱 그은 것만 보면은 파란 점들이 훨씬 더 큰데 이영호 선수가 김경호 선수의 본진 안으로 들어가서 딱 바둑으로 따지면 딱 두 집을 찍고 지금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은 집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7시 라인을 잡고 이영호 선수가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김경호 선수가 이길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7시 라인을 9시를 깨면서 7시 라인을 잡고 계속해서 이제 개수를 수급을 하게 되면은 드랍십과 그다음에 조합으로 좀 어느 정도 앞서 있는 그 이영호 선수가 9시 앞마당을 계속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경호 선수도 센터 쪽에 병력이 몰려져 있기는 하고 그리고 병력을 어느 정도 쓰고 싶은데 이영호 선수가 든든히 센터에서 밀리지 않게끔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어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 응당 지금 김경호 선수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영호 선수가 가져가면서 김경호 선수의 심리 상태가 더욱더 급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이런 플레이 잘한 선수거든요. 네. 자, 센터 쪽 방어라인 예. 잡고 있는 김경호 선수. 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경호 선수가 좋을 게 없는데요, 네. 지금은요. 네. 자, 7시 쪽 잘 돌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7시 쪽 먹고 있고 드랍십이 그대로 살아있는 가운데 이거 여차하면은 중립 멀티 통해서 이쪽도 미네랄도 안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9시 쪽 앞마당 쪽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병력들 제거하고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먹으려고 지금은 시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네. 미네랄 충분히 괴롭혔거든요, 저 미네랄은. 그렇죠. 자, 네. 곳곳에 또 이영호 선수의 자원줄에 타격을 입히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드랍십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드랍십이 없는 김경호 선수이기 때문에 벌처 탱크로 거의 뭐 몸으로 들어가면서 방어를 지금 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9시 쪽에 9시 쪽을 빨리 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병력 희생이 좀 있을 것 같고 이영호 선수는 어느 정도 미네랄을 괴롭혀줬다 싶으니까 좌측으로 좀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병력이 병력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중앙에 있는 멀티는 다 미네랄 멀티이기 때문에 지금 9시 앞마당 멀티를 김경호 선수가 수복 못하면 경기 진짜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네. 가스가 없어서 못 이겨요, 가스가. 꽤 오랫동안 지금 네. 공인업에 추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인업이에요. 네. 가스가 여기는 03업이에요. 일찌감치 03업이 됐고요. 아, 김경호 선수는 계속 벌처 탱크, 소수 골리안 뭐 이 네. 정도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이제 7시 쪽에서 충분하게 상대방이 9시 쪽을 못 먹게 만들고 미네랄을 깬 다음에 이제 충분히 자원 수급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는 9시를 가져가는 이런 판단을 해도 됩니다. 네, 이영호 선수는요. 네. 네. 가운데서 이영호 선수가 나랑 싸워주면 싸워줄수록 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7시에서 계속 가스 채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승부전만 해줘도 지금 이쪽에서 사우출에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더 이렇게 가스를 좀 더 먹어요. 양쪽에서 지금 김경호 선수가 먹어야 되는 멀티인데 네. 이영호 선수가 양쪽에서 지금 가스 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그란 네. 골리앗은 더 나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 7시 확장기지 그 중립 멀티는 가스 밸브를 두 개를 다 열어놓고 혼자 네. 담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영호 선수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드랍십과 이제 뭐 업그레이드 측면 아니라 이제 지상 명령의 조합이 조금 더 파워풀해질 수가 있겠고 네. 아, 슬슬 상대방 좀 괴롭혀줬다 싶은 시점에는 드랍십 9시 쪽으로 언덕 위로 활용을 하면서 9시 앞마당을 먹기 위한 위력 움직임을 보여도 지금 돼요. 센터를 지금 어느 정도 예. 김경호 선수가 잡아놓고 어떻게 됐든 9시 앞마당을 하나라도 좀 먹어야 됩니다. 네. 자, 천천히 위로 떨어지는데요. 드랍십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딱 끌어져요. 끌어져요. 자, 2등을 딸아요. 이거 치명적이죠. 제재 이영호 선수가 잡아냅니다. 초반에 플레이 레이스로 경쟁을 들어주고 네. 그 이후에 병력사를 승리를 잡았어. 야, 이거 동안의 가스멀티를 이영호 선수에게 내줌으로써 야, 이거 진짜 더 좋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었던 끌고 갈 수 있었던 네. 김경호 선수가 아쉽게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금강을 탈환했습니다. 7시죠. 분명히 김경호 선수와 본진과 가까웠거든요. 거기를 가져갔어요.